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 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샤토 가이아라고 해서 영국왕 리처드 4자 시망이 프랑스와 국경지대에 세웠던 남공불락의 성인데, 지금은 뭐 폐허로 남아있지만 저 상태만으로도 벌써 그 위용을 자랑하는 샤토 가이아를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가이아르 성은 12세기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파리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레장들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언덕에 있는데요. 샌네강변 석회 안반 위에 우뚝 솟은 요새는 영국의 왕이면서도 노르망디 공국을 다스리던 리차드 4자 시망이 프랑스의 필립 오기스트 왕에게서 공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제3차 십자군 전쟁을 필립 오기스트와 함께 참가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왕은 병을 핑계로 일찍 돌아와서 영토 확장 전쟁을 시작하죠.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리처드 4자 시망이 프랑스 내에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모즈 공작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동생인 실시왕 조온이 등극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왕인 오기스트 필립 왕이 1204년 성을 포위하여 함락시키죠. 그리고 노르망디 땅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빼앗아버리죠.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 계승 문제로 1337년부터 시작한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9년에는 영국군에게 빼앗겼었고요. 그리고 잔다르크에 의해서 1430년에 다시금 프랑스 땅으로 됩니다. 30년 종교전쟁 이후로 산적대들의 소굴이 되자 주민들이 요청해서 앙리 4세가 이 성을 파괴하였고, 아랫동네의 수도원 건설에 이 성의 돌들을 이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이렇게 폐허가 된답니다. 생소베어 구세주 교회는 12세기 리처드 4자 시망이 가이아르 성을 만들 때 노동자와 상인들을 위해서 조성한 뿌띠정델리라고 하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노르망디 스타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레정델리에 위치하고 있는 샤토 가이아를 상세 정보 링크를 참조하셔서 저희 알바자 프랑스와 함께 테마 여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샌네강에 떠다니는 저 보트 타고 이 레정드의 아름다운 고성의 모습을 감상하는 그다음에 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 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곳은 샤토르 가이아 성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은 문화해설 전문가 안한기 씨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큐!